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하는 50% 이상의 분들이 구독을 안 한 채로 시청을 한답니다. 꼭 구독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어깨 후면 운동을 발견해서 한번 그 운동을 따라 해보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보디빌딩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유명한 선수들의 보디빌딩 훈련 방법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중 황철순 선수님의 운동 영상을 굉장히 자주 즐겨보는데 이번에 황철순 선수님께서 어깨 후면 운동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신기한 운동 방법을 발견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원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깨 후면이 스트레칭이 되니까 내려가야 돼. 그래서 깊게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방금 본 운동 같은 경우는 황철순 선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어깨 후면의 길이를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성으로 늘려줌으로써 어깨 후면의 길이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깨 후면의 길이를 한번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첫 번째 세트를 끝내봤는데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 다리를 움직이는 이유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지금 가벼운 무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다리를 안 움직이니까 조금 더 어깨 후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어깨 후면이 늘어나는 느낌이 타 운동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뭔가 강하게 저 무게를 이용해서 강하게 늘어난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트 한번 진행해보고 또 느낀 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제가 일부러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면서 약간 강하게 집어던진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수축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축감이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조금 무게를 한번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무게에 적응을 했으니까 이 동작에 적응을 해서 무게를 한번 올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re'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는 4kg로 굉장히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트는 조금 적응이 됐다 생각해서 8kg, 조금 무거운 덤벨로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운동은 아직까지 무겁게는 못할 것 같아요. 무거운 무게가 되니까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전혀 느낌도 없고 목만 아프네요. 네, 근데 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느낀 건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 운동이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성 운동을 강조하는 거면 제 생각엔 이거를 케이블로 조금 변형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변형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es, 자, 아까 전에는 덤벨을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시켰다면 제 생각에는 케이블로 똑같이 이런 방향의 힘으로 스트레칭을 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저항하면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아마 제가 방금 했던 그 동작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양손을 사실 케이블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차로 잡은 다음에
물론 한 팔이 위로 올라가고 한 팔이 아래 내려가서 약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바꿔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이완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수축 쭉 이완을 시켜주고 여기서 수축 쭉 이완을 시켜주고 수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제 생각에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re'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네, 이렇게 해서 황철순 선수님의 어깨 후면 운동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고 또 이것을 전형된 방법으로 한번 또 운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황철순 선수님께서 한 어깨 후면 운동에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운동만의 장점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운동을 꾸준히 더 열심히 해본 뒤에 또 좋은 효과가 있으면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썸블리스의 간단한 운동 리뷰였습니다. 유용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